아기 돼지 삼형제. 2021년엔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요? 스마트 시티에 살고 있다는 막내 돼지 집부터 찾아가 볼까요? 저기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막내 돼지가 보이네요. 역시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 전기세 걱정은 없겠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스마트 시티로 이사하기를 주저했던 두 형제. 각자 원하는 집을 짓고 살기로 했는데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죠? 너 말 들을걸. 지푸라기 집이라 전기세가 줄줄 새. 나는 움막집이라 그냥 찜질방 같아. 에어컨은 무슨. 전기세 무서워서 선풍기도 못 틀겠어. 그렇게 내 말 들으라고 했지. 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라 에너지가 남아 돈다고. 정말 이번 한 번만이야? 형들에게 내 에너지 그냥 줄게. 뭐? 에너지를 준다고? 개인끼리 주고받고 거래할 수 있대. 진짜야? 우리도 사고 팔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는 한 전에 전기요금 내고 안 쓰고 개인들이 서로 사고 팔 수도 있다고. 저장된 개인정보도 삭제되니까 안심할 수 있어. 스마트 시티로 빨리 이사 와야겠다. 우리 앞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다. 그 길로 스마트 시티로 이사를 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